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애 첫 라방. 앨범 발매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라방이에요. 저희가 UNI라는 앨범이 6월 20일에 발매가 네. 되었어요. 좀 많이 늦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나와서 많이 이렇게 좋다고 해주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악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8월 말쯤에 이제 악보집이 나오니까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짠! 자, CD가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돼요. 잠깐만. 네. 이런 거. 이런 거. 그게 뭐지? 이런 거. 그 뭐니? 그게 뭐야? 그 이게 상품을 잘 이렇게 초점 맞춰가지고 보여주는 아, 거예요. 그렇군. 자, 여기 CD를 보시면 이제 11곡의 곡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CD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텀블벅 거기 접속하셔서 CD 구매하셔도 되고. 공연 티켓도 텀블벅에서 좀 얼리버드로 살짝 저렴한 가격에 이제 올려놓았어요. 그쵸? 현매보다. 그래서 지금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텀블벅 링크는 유튜브나 저희 인스타 거기 프로필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텀블벅에서 저희 CD 이제 LP도 만들어요. LP. 네, LP도 LP도 정말 요즘에 LP 시장이 막 과부하가 돼가지고 잘안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LP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LP도 사실 수 있으시고요. 500장 한정이에요. 그래서 500장 끝나면 진짜 못 사거든요. 근데 요즘엔 저도 LP로 가끔 그 음악을 듣는데 LP로 음악을 들으면 뭐가 좋지, 뭐가 좋을까 했는데 정말 음악을 듣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LP를 강추드립니다. LP를 공연장에서 받을 수 있나요?네. CD와 또 LP는 공연을 보러 오시는 후원해주신 분께는 바로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우편 배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그 외에 굿즈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오늘은 세 가지 상품을 가지고 왔어요. 세 가지 상품을 가져왔는데 일단 제가 입고 있는 그 티셔츠 만들었거든요. 이게 UNI라고 예쁘죠? 하는데 여기 지금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UNI 티가 써 돼. 있어요. 그리고 모자도 있습니다. 네. UNI 모자죠? 네. 약간 모자를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패브릭 포스터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창문 모양을 이렇게 본딴 패브릭 포스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벽에 바로 붙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패브릭 포스터를 제작해 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리워드에 다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번 앨범이 사실 되게 심심한 앨범이죠. 근데 이제 일부러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저도 이제 뭐 집에서 뭘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럴 때 가끔 이제 가사 없는 음악이 듣고 싶을 때가 있는데 뭔가 주파수가 너무 막 이렇게 높거나 이런 건 가끔 듣기 좀 귀가 아플 때가 있고 이래서 편안하게 이제 그냥 집에서 뭐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이럴 때 그냥 부담 없이 틀어놓을 수 있는 음악, 멍 때릴 수 있는 음악, 그런 음악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9월 3일 날 공연을 합니다. 이제 유엔 이사라 공연 때 이제 재즈소년 박경환 군과 그다음에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가 게스트로 나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텀블벅에서 얼리버드 티켓 구매하시면 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로 나들이도 하시고 공연 대학로에서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대학로, 저희 학교 대공연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피아노 앨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크기 전에 그 목소리를 담는 그런 앨범도 만들어 보자, 막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 뭐 앞으로 이제 제가 이번에 연주 앨범 냈으니까 노래 앨범도 다시 하고 싶은데 노래곡을 좀 선보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연에 오시면 피아노 곡만 들으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노래도 하고, 네, 노래도 네. 하고, 재밌는 것도 네.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이 와주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노래도 들려드릴 수 있는 나방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네, 좋은 되세요.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X 누르면 되니? 네. 이거 끄는 방법도 잘 몰라가지고.